상대에서 연패를 끊고 있는 박태민 선수. 오늘 배라는 상대는 어떤 성적을 보일 수 있을지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F조의 두 번째 경기. 자, 또 지금 이 사이사이 보여지는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린 선수들이 종교를 갖추고 있는데, 강민 선수, 박태민 선수는 과연 살아나오면서 또한 그런 저주를 깰 수 있을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4대5로 뒤지고 있는 이지원 선수를 눌러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경기 공팀이 로켓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테란의 모습은 이재호 선수겠지요. 한시적을 가져간 이재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일곱시적에 박태민 선수가 놓여있고요. 자, 두 번째 경기, 오늘의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고, 카운트는 시작됐습니다. MC게임 히어로에서는 지금 16강 진출한 선수 연보성 선수가 하나 있고요. SK텔레콤 T1에는 같은 적인 박성준 선수가 현재 16강을 밟고 있습니다. 예. 강력한, 그러니까 MC게임 히어로 소속으로 강력한 16강 진출자 중, 진출 예상자 중 한 명이었던 김태경 선수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연보성 선수 지금 혼자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예. 16강과 8강 대진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 연보성 선수가 속해 있는 쪽, 그쪽 사이드는, 연보성 선수가 우승 후보로 뭐 꼽히고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경기 더블헤더에 호로페임이 올라있는 선수 4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프로토스로서 최초로 우승을 했던 강민 선수는 일단 패자 부활전에 가 있고요. 박태민 선수는 어디로 갈 것 같을까요, 여러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좀 많이 자라나서 비닐을 벗고 있는 박태민 선수네요. 자,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제 뭐 지금 아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그 대진표상에 왼쪽 사이드에 연보선 김도현과 영무 신인승 박성준 선수가 있었고, 오른쪽 사이드에 이준동, 박찬수, 진영수, 오영정, 박성준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오른쪽 편에는 이제 이준동 선수도 그렇고 새롭게 올라온 박찬수 선수, 그리고 진영수 선수, 오영정 선수, 박성준 선수 모두 다 우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뭐 우승을 그 안에서 차지했었던 선수도 있고, 예. 네, 이렇기 때문에 아주 뭐 쟁쟁합니다. 탑시드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우승했었던 선수들은 속속 합류를 하고 있어요, 16강에. 예. 일단 박태민 선수가 선택한 빌드오더는 로키에서 베테랑전 흔히 나왔었던 12드론 앞마당 이후 스프링 가스를 가는 그런 무난한 빌드오더고, 이재호 선수는 뒷마당에 과감하게 노 배럭 더블 커맨드를 할 수 있는 전장임에도 불구하고 배럭스를 먼저 찍고 이제 성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대방의 체제를 파악을 하면 뒷마당에 이제 혹은 앞마당에 바로 확장을 가져가면서 따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박태민 선수가 초회 처리 상태에서 가스를 좀 빠르게 채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 플레이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재호 전에 대한 특단의 조치. 네. 그렇죠. 네. 원래는 앞뒷마당 모두 먹은 상태에서 일단은 3 해처리 뮤타 띄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지어놨었던 챔버에서 방업 누르고 뭐 이러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뒷마당이 없고, 네. 이재호 선수는 확장하고 있고 토베락스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재호. 레어가 좀 빠른 편이죠. 예. 앞마당 쪽에서 레어를 가고 있는 이재호 와중에 박태민 선수고요. 예, 그렇다는 것은 역시 박태민 선수가 최대한 이른 타이밍에, 빠른 타이밍에 레어 테크의 유닛을 다수 보유해 이재호 선수에게 데미지를 주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글쎄요, 트레 처리 빠른 무탈. 이게 테란이 이런 무난한 빌드 오더를 활용하면은 막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과연 그 박태민 선수가 준비한 운영이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네. 마술사가 준비한 게 무엇일까? 예, 12도는 앞마당을 가져간 이후에 이제 뒷마당 쪽에도 세 번째 저리 피면서 챔버 짓고 그리고 이제 지상군의 업그레이드를 눌러 놓으면서 뮤탈스크가 스파이어가 완성됐을 때 뮤탈스크 간략하게 쓰고 하이브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체제가 많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SB 처리. 네. 이후에 드론의 이동 모습. 자, 구석에서 스파이어, 안마는 구석에서 스파이어를 올리고 있는 박태민 선수입니다. 이재우 선수가 내려오는 모습을 액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앞마당 먹으면서 쓰리베럭스에서 이제 꾸준하게 병력 뽑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뮤탈스에 대한 수비 한 번만 되면은 그 다음에 추가 확장 지역을 바로 공습할 수 있거든요. 머리니 예. 다섯 시점에 몰래 조심스럽게 해체를 펴고 있는 박태민 선수입니다. 예, 뮤탈리스크 타이밍에 큰 이득을 보지 못하면 박태민 선수 5시 멀티가 위험해지는 것은 물론 이후에는 지속적인 이재호 선수의 압박 플레이에 의해서 제 페이스를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뮤탈리스크 컨트롤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마재훈 선수도 저 5시 쪽이 이제 발각이 빨리 되면서 예, 경기를 좀 패배했었죠.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이재호. 네, 그때보다 뮤탈스크의 역할이 지금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뒷마당을 가져가지 않고 기습적으로 5시를 가져가고 게다가 저글링을 공격적으로 쓴 것도 아닌데다가 그동안에 저글링 그 뽑을 자원을 모두 드론으로 소비하고 뮤탈스크에만 힘을 꽉 준 체제거든요. 지금 뮤탈리스크 아직 생산 안 들어갔는데요. 예, 앞마당 지역을